이렇게 지가 안 붙는지 모르겠네. 그러니까 특급발이 개급발의 말이 있는 기라. 당신 뭔데? 아싸! 박토피가 그냥 보이는가 봐요. 큰일 날 뻔했네. 왕고! 그게 나무 하트판에 끼어져서 난리야? 내가 뭘 어쨌다고? 집에 안 붙는 거 가지고 괜히 심술이고. 에이씨, 내가 진짜 이렇게 더러운 하트판 처음 본다. 어디서 굴러먹다 온 영감탱이가 물을 흘리고 난리야, 씨. 에이, 갈란다. 어이, 곽씨! 아니, 그냥 가면 어쩌노? 만 원은 달아놓을게. 저 사람 매너 안 좋네. 저 영감탱이, 원래 좀 그렇습니다. 그런데 이 동네 분이 아니신가 봐요? 처음 보는 얼굴인데. 아니, 뭐라카십니까? 아, 지난번 하토 칠 때도 네 옆에 앉아 있었다니까요. 그런가? 아, 내가 정신이 없어가. 갑시다. 내가 오늘 짜장면 한 그릇 살게. 아이고, 예, 갑시다. 아니, 내가 사기로 했는데 뭘 이렇게 내한테 대접한다고. 간만에 마음 맞는 친구 하기로 했는데 뭘 이 정도 갖고 그러노? 걱정하지 마라. 니는 형편이 좀 넉넉한갑지? 나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빡빡했는데 자식들 눈치 보기 싫어서 투자를 하나 했는데 아 그게 대박났다 아이가. 투자? 어, 친구 아들 놈이 하는 덴데 1,000만 원 넣으면 50만 원씩 다달이 통장으로 수금이 되는 기라. 매달 50만 원씩이나? 그런 데가 있나? 오, 우리 나이에 한 달 용돈하기 안 괜찮나? 50만 원이면 한 달 평평 쓰면서 살지. 야, 그거 내 좀 소개시키면 안 되겠나? 안 돼. 그 아들 놈 같아서 나도 겨우겨우 사정해서 들어갔다 이가. 아이, 친구 좋다는 게 뭐고? 내가 봄 들어놓은 거 한 2,000 있는데 그거 깨갖고 나도 용돈 좀 벌어보자. 잘 되면 소주 한 대 살게. 나도 이 어렵게 부탁한 건데 그럼 이야기는 한번 해볼까? 자, 대전 한 잔 받아. 자, 들어온나? 야, 사무실 좋네. 올 때마다 좋아지는 것 같다. 사업이 잘 되는 것 같지? 아이고, 아버님. 잘 지내셨습니까? 오신다고 미리 연락 주셨으면 안 기다려도 됐을 긴데. 죄송합니다. 아니다. 네가 신경 써주는 덕분에 내 잘 지내고 있다. 오히려 내가 더 고맙지. 할 별말씀을요. 근데 사무실에는 뭐 무슨 일로? 다름이 아니고 이 친구가 투자를 좀 같이 했으면 해서. 아, 예. 여기 통장하고 도장 가져왔어요. 늙은이가 용돈 조금 벌어보려고 그러니까 부탁 좀 할게요. 이 친구가 한 2,000만 원 투자한다는데 한 달에 수당이 얼마나 되노? 보자, 아버님이 천에 한 달 50 받으시니까 그 2,000이면 한 달에 한 100 정도는 해드릴 수 있을 겁니다.
뭐 한 달에 100씩이나 그렇게 많이. 에이, 실적이 좋으면 더 해드릴 수도 있습니다. 아이고,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이상하네. 오늘도 입금이 안 됐네. 혹시 어? 이게 무슨 일이고? 이런 데로 내가 또 명절은 잘 보냈고? 외동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교통사고로 세상 먼저 떴다. 아이고, 저런. 그러면 돌봐준 사람은 있나? 뭐 이제 혼자 사는 것도 익숙해지고. 그럼 어째서는 뭐 어디 일 나가는 데도 있나? 아들 보낼 때 받은 보험금하고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것도 있고. 그 돈 갖고 살아가기가 그리 쉽지는 않을 텐데. 뭐 있는 거 가지고 쓰지. 내가 뭐 이 나이에 부귀영화 누리겠나. 내가 좋은 투자처 하나 있는데 소개시켜줄까?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. 돌봐줄 자식분들이 없으시다고. 예. 이 늙은이가 바쁘겠어. 하나 있는 자식 먼저 보내고. 그리고 지금 남편도 아파서 병원에 있다는데 그 아들 보험금으로 근거히 살아가고 있단다. 그러니까 황 사장이 좀 도와줘. 그 말씀 전해 들었을 때 사정이 딱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. 저도 뭐 사실은 막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시가 제가 여유가 있으면 뭐 힘든 분들 좀 어떻게든 도와드리고 싶더라고요. 우리 황 사장이 지금 후원하고 있는 늙은이들이 한 8명 된다니까? 그 사정이 딱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뭐 월에 100만 원씩. 예? 그 지원해 드리겠습니다. 근데 그 먼저 어르신이 어느 정도 돈을 가지고 있는가 제가 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. 아, 그건 내가 다 말해놨다. 이거 우리 아들 보험금 받은 겁니다. 이 돈 갖고 겨우 먹고 살고 있어요. 아이고, 알겠습니다. 어쨌든 제가 오늘부터 어르신 돌아가시는 날까지 힘 닿는 대로 도와드리겠습니다. 자, 인사하시죠. 제 일 도와주고 있는 김미선입니다. 안녕하십니까.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십시오. 제가 뭐든 도와드리겠습니다. 일단 제 비서 따라가시가 이번 달 지원금 먼저 받으시고 돌아오시면 또 어떻게 지원할 건가에 대해서 다시 말씀 나누도록 하죠. 아휴, 고맙습니다. 정말 고맙습니다. 가시죠, 어르신. 아, 예. 내가 숨이 차서 못 가겠으니까 잠시 좀 쉬었다 가세요. 아휴.
어르신 힘드세요? 내가 심장이 안 좋아갖고. 아, 심장이 안 좋으시구나. 이봐요 젊은이. 아니 무슨 설마. 아이고. 아이고. 그 돈이 어떤 돈인데? 이놈들아, 그 돈이 어떤 돈인데? 아이고, 여보, 아범아, 아이고. 나는 이 돈 냄새가 제일로 좋더라. 그래. 엄마, 그 당연한 거 그거 뭘 그리 떠들어 쌌노? 수고했다. 자, 너가 몫이다. 형님, 지금 장난합니까? 뭐라고? 니 지금 뭐라 했노? 와, 내가 웬만하면 참을래 했는데. 이건 좀 아니잖아요. 아니, 뭐가 아닌데? 우리 돈에 왜 이급이 안 됩니까? 너희가 할 일이 뭐가 있노? 우리가 바람 잡고 작업하고 할 거 다 하는데 꼬작 이런 푼돈 안 묻고 떨어지라 이겁니까? 네, 좀 컸다 이거가. 아니, 왜 이랍니까? 좋은 날에. 알겠다. 내 다음부터 좀 챙겨줄게. 챙겨주기는 꽝이가 지를 챙겨주겠네. 봐라, 네 지금 노인네 인구가 얼마인 줄 아나? 향년 65세 이상이 전국에 500만 명이다. 500만 명. 노친네들 한 사람당 만 원씩만 땡기면 그 돈이 500억이다. 그러니까 그 돈이 다 우리끼가. 먼저 본 놈 임자지. 하루 이틀 할 일도 아닌데 너무 욕심들 내지 마라. 앞으로 살 날이 많은 게 뭐 그리 욕심이 많노? 진짜 드레브가 뭐래 묻겠네. 아, 해마. 그건 뭐 하루 이틀도 아닌데 요새 뭐래 열을 내셨노? 그 영감자 욕심이 많아가지고 그 무덤까지 그 돈 다 싸가지고 갈기가. 아니 대신 박영감의 물건들 잘 물어온다 아닙니까? 야, 밖에 나가봐라. 놓친 애들 깔리다. 누가 그런 물건 말하나 못 물어오노? 아니 뭐 별 수 있나 뭐. 처음에 작업표 짠 것도 박영감이고. 아, 들어가도 참아야지. 그 영감쟁이 밑에서 닦아리 노릇만 계속 하다가는 뒤만 닦아주고 평생 큰 돈 못 만진다. 아니 그럼 뭐 짧긴데. 원래 유통도 단계가 많아지면 마진이 안 남는 기라 소비자와 생산자가 직통으로 이어질 때 최대의 이윤이 남는 거 알겠노? 그게 무슨 소리고? 정확히 알아봤나? 아 확실하다니까. 내가 노인정에 있으면 매일 음료수 나름 마시면 되겠겠노. 돈은 얼마 있다디? 액수는 모르겠고 장애인 수급비도 나오고 영감이 모아놓고 죽은 돈이 좀 있다 하더라고. 그래? 저 노인네 행세 보니까 돈 안 쓰고 차곡차곡 모아놓게 생겼네. 아들이 꼬박꼬박 용돈도 준다더라. 이 동네에서는 그나마 사정이 좀 괜찮다고 하던데. 그럼 뭐 뭐하노? 가자! 우리 돈 받으러! 아휴,
뭐가 집에 대접할 게 없어서 아이고 미안합니다. 아닙니다. 저희들이야 관내를 돌보는 게 직업인데요. 이렇게 반갑게 맞아주시는 것만으로도 감사하죠. 근데 두 분은 오늘 처음 보는 분들 같은데 동사무소 직원들은 내가 대충 얼굴을 아는데. 아 예. 뭐 저희가 이번에 구청에서 새로 전근을 왔거든요. 뭐 그래서 관내 어르신들 뵈러 다니는 겁니다. 뭐 저희가 알려드릴 사항도 있고요. 아 그렇습니까? 무슨 일로 이래 두 분이 직접 다 나오시고? 아 요번에 그 몸이 불편하신 노인분들 힘드실까봐 이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돈이 새로 생겼거든요. 그 지금 매달 받으시는 장애수당 말고요. 아휴 미안하구로 지금도 수당 받고 있는 게 있는데. 아 무슨 말씀? 우리나라가 지금 노령화 사회로 변하고 있는 지금 그 어르신들에 대한 복지 혜택을 늘려드리는 거는 나라의 의무사항인데요. 이 당연히 해야 될 일입니다. 그래서 우리 할머니도 그 대상이시다 이 말씀이죠. 그러니까 내한테 돈을 더 준다 이 말입니까? 딩동댕 바로 그겁니다. 아이고 고맙해서 웃잖아. 근데 할머니께서 이 돈을 받으시려면은 이게 나라 돈이기 때문에 보증금 같은 걸 맡기셔야 되거든요. 어, 보증금이요? 얼마나? 그 500만 원을 입금시키면 매달 100만 원씩 돈이 나옵니다. 뭐 500만 원? 그 돈을 나라에 주는 게 아니고 완전하게 맡기는 거니까 나중에 할머니가 원하실 때 뭐 돌려받을 수 있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. 하기야 나라가 하는 일인데 뭐 허투루야 하겠습니까? 내한테 좋은 일인데 뭐 따라야지요. 그럼 내가 어쩌면 되겠습니까? 아, 와! 안녕하세요, 오랜만이야. 오랜만이다. 안녕하세요. 야, 그 놈들 정말 나쁜 놈이라니까요. 후원을 해주겠다고 했다는 말씀이시죠? 그러니까 내가 돈을 줬지요. 젊은 사람들한테는 어쩔런지 모르지만은. 우리 같은 사람한테 그 돈이 얼마나 큰 돈인데. 너무 속상해하지 마시고 진정하세요. 그거 우리 아들 목숨값입니다. 아들 보험료 받은 거 내가 은행에서 뽑아줬다고요. 저희가 조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안 그래도 유사 사건 신고가 많이 들어와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거든요. 형사 양반 그 돈 좀 꼭 찾아줘요. 그 돈 못 찾으면은 나 우리 아들 얼굴 볼 면목이 없어서 죽었으라도 아들 못 볼 것 같아. 알겠습니다.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, 어르신. 이게 밑장 빼기라는 긴데 위에 걸 죽은 척하면서 밑에 걸 살짝 빼주는 기라. 하, 이런 방법이 다 있네. 쉽게 이거면 백전백승인기라. 와, 근데 이렇게 하시면 사기 도박으로 걸리는 것도 아세요? 뭐고? 누가 어르신 말씀하시는데 초를 치노? 어? 경찰입니다. 경찰이 왜 우리 화투 치는데 구경하는겨? 화투 치고 있는 걸 보는 게 아니라 어르신께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. 나는 할 말이 없는데. 곧 할 말이 생기실 겁니다. 박찬암 씨, 당신을 사기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. 아니요, 이거. 아이, 고맙습니다. 아이, 고맙기는요. 저는 시청사회 복지과에서 나왔습니다. 아, 시청에서 왜요? 아, 요번에 그 어르신들 복지수당이 새로 생겼거든요. 아, 예. 예.
실례합니다. 여기 공모가 아주 바쁘신 분이 계시다고 하시던데. 어, 예. 그 누구신지? 시청 사회복지과에서 나오셨다면서요. 저희 경찰청입니다. 아, 예. 그 수고 많으십니다. 아, 근데 제가 뭐 또 올 일이라도. 아, 이 음료수도 500만 원짜린가 해서요. 아이, 그 경찰관이 사기를 너무 치신다. 복지과장님, 불쌍한 어르신들한테 사기 그만 치시고 저랑 같이 가시죠. 박 사장님이 보고 싶어 하십니다. 이쪽 앉으세요. 니도 별 수 없었는갑제. 햄도 마찬가지네요. 햄은 절대로 안 잡힌다면서요. 니도 내 떠나서 떵떵거리며 살기라도마 꼴 좋네. 그 햄이 내한테 할 소리는 아닌 것 같은데. 조용히 좀 하세요. 뭐 잘했다고 떠듭니까? 박찬암 씨, 연세도 있으신 분이 이게 뭐 하는 겁니까? 아이, 내 이 몸이 좀 안 좋아서. 아이, 그렇게 해서라도 약값 좀 벌어보려고. 비슷한 연배에 계신 분들이 얼마나 힘든지 잘 아시면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? 아이, 나도 몸이 좀 아팠다니까. 아이, 황정훈 씨, 부모님 같은 분들 생활보조금에까지 손을 대요? 당신이 그러고도 인간이야? 아, 그냥 노인네도 푼돈 좀 나눴으면 하고 왜 그러십니까? 당신한텐 푼돈일지 모르겠지만 그분들은 몇 년 동안 안 먹고 안 입고 모은 돈이었어요.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사기를 쳐요? 당신들 이번엔 각오 단단히 하는 게 좋을 겁니다. 에이구.